자, 두 번째 잠자리 복불복은 여러분의 센스와 연기를 확인할 수 있는 초성으로 웃겨라입니다. 초성으로? 개그맨 분들이 MT 갔을 때 즐기하는 게임이라고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네. 아, 대형 딱 안 해 벌써. 자, 규칙 알려드릴게요. 양 팀 한 명씩 나와서 대결을 하고 각자 초성을 뽑은 후에 그 초성이 들어간 단어로 대사를 만들어서 연기를 하면 됩니다. 지우피우 한번 해봐요. 지우피우. 이 경기를 심사하실 심사위원 세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연기자들이신가요? 매니저들 아니에요. 우리 헬리킹 감독님. 개그맨 선배님인 거 아시죠? 잘생겼다. 맞아. 개그맨 선배님이죠. 개그맨 했었던 게 한 31년 차 되는 최승혁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너는 왜 가만히 앉아 있어? 저는 광팔고 죽은 광팔리오스입니다. 최승혁 감독님이시고요. 그리고 연극 영화과 출신인 김성. 진짜?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익숙하시죠? 네. 저분은 우리 이규환 FD인데 저분의 출신 학과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무려 무용 매니지먼트 학과를. 알파고가. 전공자 입장에서 좀 더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심사위원분들 심사 기준이 뭔가요? 저는 순발력과 무슨 순발력? 본인이 순발력이 없대요. 반전. 야, 순발력 너무 없는데? 반전. 순발력 너무 없는데? 반전을 보겠습니다. 야, 반전이 기억이 안 나냐? 순발력이 너무 없는데? 다 졸린 것 같은데.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냥 좀 리액션이 좀 약해요. 그냥 좀 리액션이 좀 약해요. 심사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JDB가 그 잔디밭에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잔디밭에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제 심사 기준은 그 뻔뻔함. 아, 여기서 뻔뻔하면 펀펀함입니다. 리액션 좋아. 좋아. 아, 저 네 번째 안 웃네. 죄송합니다. 아, 다시 한번 펀펀함 보겠습니다. 아, 좋아. 네. 네, 저는 재미와 감동을 위주로 보겠습니다. 감동? 심사위원도 좀... 아니, 좀 입을 맞춰가지고 하나를 좀 통일을 하지, 다 달라. 누구 기준에 맞춰가. 자, 심사 기준 잘 들으셨죠? 자, 첫 번째 출전 선수 앞으로 나와주세요. 버리자. 아, 맞아. 자, 오케이. 와. 이상형이라고 그랬거든요. 뭐야, 오빠야? 우리 영도나. 멘탈 흔들리지 마. 멘탈 안 돼. 우리 영도나. 우리 풋풋하게. 우리 이거는 첫 라운드니까 아주 그냥 풋풋하게. 알았대, 시현 오빠. 알았대, 시현 오빠. 좋아요. 아, 그럼 좋았습니다. 네. 하나씩 뽑아주실래요? 하나. 네. 오. 자, 공개해주세요.
하나, 둘, 셋. 뭔데? 어, 디귿디귿. 디귿디귿? 어, 벌써. 뻔한 단어를 너무 잘 살려. 자, 농구다, 농구. 좀 좀비 봐. 감독? 감독? 덜덜덜은 어떻게 이기냐? 야, 덜덜덜 들어눕는다 어떻게 이겨, 덜덜덜을. 네, 여기가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 자, 우리 반전을 신사하시는 우리 알파오씨 할 말씀 없으세요? 알파오씨는 이 룰을 이해 못한 것 같아요.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반전이죠. 자, 첫 번째 대결 승자는 하나! 시원하게. 저 찬물 맞으면 덜덜덜덜덜. 갈까요? 흑장님 너무 안쓰러워. 내가 맞을게요. 내가 나 TNC 맞는 거 못 봐. 옛날에 너 찾던 남자 친구라고 생각해. 방아쥐 거야? 어? 방아쥐 던지는 게 아니야. 야, 방아쥐 던지는 게 아니야. 무릎 던지는 거야. 야, 팬층이 두꺼워질 거야, 아주. 아니, 팬층이. 너 방아쥐도 때리지 말고. 서영아, 어떡해 너 이제. 서영아, 어디 봐. 자, 두 번째 선수 나와주세요. 시옷. 지읒. 했던 거 하면 안 됐어. 무궁무진해. 그냥 내 그 저거대로 할게. 너 엄마. 내가 누군지 알아, 엄마. 너가 서장, 난 포장 살지. 내가 엄마. 밥도 먹고, 어? 소주도 먹고, 어? 두 콤보. 수가 다 했어, 엄마. 소주 반만 주소, 엄마.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소주 이제 안 돼. 소주 반만 주소 안 돼. 됐다. 소주랑 서잖아. 이걸 좀 줄여야 돼. 오. 저 세팅, 세팅, 저 세팅. 오. 오. 대화가 필요해. 와, 역시. 우리들은 대화가 필요해. 왜 날 떠나간 거야?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지마. 소주 한 잔 주세요? 여기 술 좀 주세요. 더 있어, 더 있어. 아니요. 맥주는 됐고, 소주만 주소! 소주만 주소! 소주만 주소! 소주가 없어? 아니, 그럼 죄악이야, 죄악.
최악이야, 최악. 내가 잘못했다. 자, 이대로 한 번 더 이기면 우리 김진호 팀 이깁니다. 마지막 선수 나와주세요. 맞습니다. 뭐야? 피우 야, 포스트가 들어가! 아빠! 소주 남겨봐주소! 피우! 피우 갔나, 아저씨? 지성! 야, 피우 다 돼! 피우 빨리 해! 네, 김종민 씨의 그 은유적인 표현이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다 돼! 오늘 빵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너네 판다고 안 되나? 아니, 시원하게 마실게요, 시원하게 마실게요. 넌 래퍼라고. 괜찮으십니까? 아파. 의도치 않게 또 2-2 결승전을 가게 됐네요. 만약에 또 지시면 우리 김준호 팀은 야외 취침입니다. 쌍비읍. 얘기해줘. 키어. 키어. 뭐야? 자신 좀 바로 편집으로 들어가라고. 원자씨. 먼저. 먼저. 그래. 아, 오케이. 나 할게요. 오케이. 500원. 500원. 그거 빼고. 자, 후배님들 시청해주세요. 뭐, 전재관 씨가 후배들을 위해서 코에 그 큰 거를 이렇게 드시는 모습을 보고. 뺑코 인정하겠습니다. 돌 좀 모아봐요. 자, 마술. 2라운드 초성 이용하라기는 김진호 팀이 승리했습니다.